여기가 어디냐면요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예요.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좀 이거 방송에 내보내주실 수 있어요라고 어 여쭤 요청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배달대행라이더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좀 일을 하시다 보면 너무 바쁘니까 이건 챙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료 상담하는 거 굉장히 돈이 이 된다. 아, 이거는 어,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건 뭐냐면 이 여기가 이제 서, 서,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예요.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4개가 있어요. 서울시 내에 뭐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해당된다. 뭐 동남, 동북, 서남. 근데 어디든 전화상관없는데 하셔 자기가 해당된다. 그럼 전화하시면 여기에 다이 전화 보는 거다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세무 상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무 상담. 세무사가 센터 상주에서 세무와 관련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고요. 5월 마감인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종합소득신고 세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 드립니다. 재무 관련 온라인 교육, 세무신고, 재무관리, 재테크, 절세 등 재무 관련 모든 상황에 대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합니다. 5월 12일 유튜브 라이브 업로드 한답니다. 예, 여기 서울 도심권 종합지원센터 예, 동남, 서남, 동북 예, 여기 예, 다 전화번호 있고요. 지원 내 집중 사업 기간이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니까요. 예, 뭐 지금 전화하셔도 되고 5월 28일까지 예? 집중적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5월 28일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 상담은 가능한데 예, 그 전에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해야 예, 도움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혼자 고민하던 종합소득세 신고 막막했던 재무관리 재테크 권역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찾으면 답이 보입니다. 음, 답이 보입니다. 예, 찾으면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걸 이런 것들 또 그래도 에이 이게 이게 뭐 도움 되겠어라고 해서 안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진짜 도움 돼요. 예, 여기 여기 지금 전화번호 다 나와 있죠? 예. 그니까뭐 조금 짬나는 시간에 가서 상담 받아 보세요. 예.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여기, 특히나 서울에서, 에, 서울에서, 에,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서울에서, 서울에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세무상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어, 나는 경기도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또, 우리 그렇게 이렇게 유두리 없이, 그, 막, 그,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개인 사업자 내고 하는 분들은, 이거 배달대행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 있는 거니까 조금 이게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돼요 저는 사실은 정말 이, 이 이런 거에 좀 되게 그 약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뭐 부가가치 뭐 이거고도 잘 몰랐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홈텍스로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 다 하고 예뭐 얼마 못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뭐 이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코알라님 반갑습니다. 킥사무실로 옛날에 그러다 폭탄 맞는 일이 있었대요. 안해도 공부해야지 나도 와 좋은데다 예 좋은데입니다 이거. 예. 이게 어떻게 하다가 폭탄을 맞냐면 부가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 내가 만약에 이제 3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부가세가 있고 어, 부가세가 있는데 그걸 잘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 이상하게 돌아올 수 있고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양가족이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데 그 부양가족 그러니까 마, 만약에 저랑 저희 이제 안 사람이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6,500만 원인가? 둘이 합쳐서 6,500만 원 정도가 넘으면 세금을 내요. 어, 그니까 소, 이게, 이게 내가 번 게. 근데 내가, 근데 내가 만약에 매출이 1억이 났어. 매출이 1억이 났는데 거기에서 매입이, 매입이 6천만 원이야. 매입이 6천만 원이면 내가 1억을 벌려고 6천만 원을 쓴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나, 내가, 실질적으로 번 돈은, 매입이 6,500만 원인데, 어, 6,500만 원은 덜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가 있을 것이고, 매입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을 것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번 돈은, 1년에 3천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자녀가 둘이고, 우리 마누라도 있고, 나도 있고, 사인가족이야.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6,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면 어, 그러면 1년에 6,500만 원 정도를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봐주고 거의 영원이에요 세금을 안 낸다? 그런데 만약에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를 잘 못했어 내가. 그러면 어, 내가 1억을 번게 되잖아. 나는 사실 매입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배달된 라이더들이 그 카드로 연료, 뭐 수리비, 이런 거 카드로 긁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에, 사업자용 요, 요것도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은데, 예, 배달행을좀 급하게 하시느라고 그런 분들 있는데, 이 사업자용 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가. 그걸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어, 국세청, 그 홈테스트에 자동으로 등록돼서 자동으로 그 매입으로 잡혀요. 수리한 것까지도 왜냐하면 그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 거잖아 보험료를 낸 것도 매입이잖아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을 거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세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 내가 번거는 1억이지만 내가 지금 오토바이 고치고 기름값 나가고 점심 사 먹고 막 이랬던 거 점심은 되나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상담 받아보세요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내가, 오, 어,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쓴 돈이 5천만 원이야. 쓴 돈이 5천만 원인데, 근데 이 5천만 원을 제대로 내가 매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1억 번게 되잖아? 그러면 한 6,500만 원 정도면 우리 가족이 1년에 쓸 돈인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5천만 원이니까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 걸 매입 처리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4천만 원 오버해서 번거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개인 사업자는 15%니까 세금을 한 4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세무 지원, 사무 상담 지원을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좀 내셔서 이렇게 손이 이, 이 상담 받아보시고 빨리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몇백만 원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상담을 받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낼 세금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을 받아보는 것들을 어, 조금 그 에 뭐, 도움 되겠어라고 하지 마시고 꼭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개인사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장을 맡기잖아요. 자기가 일일이 다 그거 못하니까, 이제 저같이 영세민들은, 영세사업자들은 그럴 그게 없어. <laughs> 그럴 그게 없어.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도 금방 하는데, 이제 사업자가 커지고, 어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 신경 쓸것도 있고 그 세무나 이런 쪽에 신경 쓸 거를 기장을 맡기고 아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기장을 맡기는데 우리 배달대행 라이더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막 몇십억씩 배달대행에서 뭐 일년에 몇십억씩 벌지는 못하나 매출이 그렇게 나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니까 요런요런 요런 상담 무료 상담 어, 그 무료 재테크까지도 상담해주고 이런다고 하니까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꼭 한번 배달된 라이더들은 전화하셔서 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샌 그래서 퀵사무실도 스스로 라이더에게 일부 부담도 하게 함 퀵사무소들 2천만원 때려맞는 것도 봄 스스로 해야 어, 좀 어느 정도 알을 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지, 예. 예, 감을 잡고 있어야지, 이거 모르고 있다가 뭐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안 돼요. 예. 그런 거지. 퀵 사무실은, 퀵 사무실은 그거잖아요. 이제 일이 들어오면 중개 역할이니까, 중과 역할인데, 퀵 사무실은 배달 대행 라이더들한테 매입으로 떨궈야 되는데 그 매입으로 잘못 떨구잖아요 매입으로 잘못 떨구 가지고 떨궈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그냥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수수료만 먹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 이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퀵사무실은 그렇게 때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 커지면 영업이익이 아마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순 순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가? 3천에서 6천만 원 이상인가? 아니, 아니 6천에서 1억 이상인가 하면 2 5는가 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내요. 세금.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예, 상담 받아보세요. <목소리>